릴렉스 안녕, 뿔리입니다. 제가 맨날 먹방 영상만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뿔리하면 뭐다? 언박싱 백화점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백화점 나들이를 갑니다. 제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릴렉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벨트 맸습니다. 제 안전은 제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어딜 가냐면은 제가 지금 갈 곳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집에서 먹방 영상만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 피부 두드러기로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먹기 방송을 하면서 피부 화장을 정말 두껍게 하면서 피부에 숨쉴 시간을 못 줘가지고 화장톡도 많이 오르고 피부 재생 시간도 많이 못 주면서 피부가 많이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정말 엉망이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 피부가. 근데 제가 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 회복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탱탱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릴렉스들에게 보여주고자 제가 백화점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을 가는 거라서 정말 많이 설레거든요. 궁금하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피부 상태 진짜 너무 많이 좋아져서 행복합니다. 솔직히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기분이 진짜 저기압으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 기분이. 제가 방송도 그래서 개인 방송할 때는 계속 쌩얼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쓰고 홈케어를 하면서 정말 많이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정말 끝까지 봐주시면은 최고의 꿀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놀러가는 빨리 오랜만에 보러 가시죠, 블랙스. 갑시다. 네, 백화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엄마를 기다리면서 지금 메이크업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메이크업 잘 된 것 같은데? 저 셀프 메이크업 했거든요, 블랙스. 근데 너 진짜 요즘 생방송에 오는 블랙스들이 진짜 얘기 많이 해주는 건데 나 진짜 엄청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쵸? 옛날에 아이라인도 유성매 지고 찍찍 그린 것 같이 그렸는데 저 셀프 메이크업 진짜 많이 든 것 같아서 노플리 정말 많이 칭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이 제품을 제가 유튜브 광고로 처음 접했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짜잔! 연말 정산 템이랑 그리고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랑 나이트 루틴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저를 오래 보신 플렉스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로 접했다가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쭉 내 돈 내 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또 연락이 한번 와줘서 나온 이 제품 진짜 많이 사용을 한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는 이 브랜드가 매장에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거를 제가 알았다면 맨날 와서 구매를 했을 텐데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올해 4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팝업스토어를 개최했었대요. 연일 오픈런으로 화제가 되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해외랑 면세점에서도 대란되기도 했던 브랜드인데 그렇다면 진짜 핫하다는 증거거든요. 브랜드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프리미엄 뷰티 매장으로 입점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백화점 가는 거라서 너무 떨리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준비 됐다, 노플리. 가봅시다. 일단 이거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턴 오브 앰플, 듀얼 이펙트 앰플,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세 가지 다 한번 손에 테스트해보고 장점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저희 가장 시그니처 앰플인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 이거는 이백이랑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텍스처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게 발려서 여성이나 건성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좀 알아보고 왔는데 칙칙했던 피부톤이 개선된다고. 맞아요. 요거는 또 칙칙한 피부톤, 그리고 피부결, 그리고 속광이랑 겉광, 건성, 수부지 이런 사람 다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하신 제품이고요. 이거 듀얼 이펙트 앰플. 제가 이거를 전에 광고 받아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인생 앰플입니다. 진짜 이거는 나이트 루틴에서도 보여줬는데 최고입니다. 이거 약간 사람들이 리즈런 앰플 하면은 다들 그쵸? 네.
이 내돈내산에서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이번에 여기다가 걸렸어. 어 근데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근데 일단 향이 무향이야. 그래서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어 약간 좀 전문성 있는 사람 같은데 그쵸? 이질감이 없고요 여러분. 바르자마자 피부에 머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전문적이지 않았어요? 아 네네. 생방송한 사람 같죠? 자 고객님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몇 미리 남았었죠? 50미리. 네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네 여기 잠실 롯데백화점에서만 위주한 매장이 있습니다. 맞죠? 네. 박수. 네. 바로 흡수됐습니다. 보이시죠 플렉스? 이 턴오버 앰플은 턴오버 주기를 안정화시켜주는 앰플이에요. 턴오버 주기가 뭐? 각질 탄력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8일 주기 안정화시켜주면서 건강한 피부를 좀 만들어주는. 어 근데 방금 제가 스포이도 딱 떨어뜨릴 때 근데 그 점성이 약간 끈적끈적 어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와서 발라봐요 진짜. 이 두 가지 사서 집에서 발라보세요. 한번 달라요 느낌이. 블랙스 제가 이 듀얼 이펙트 앰플 이거를 광고로 받았다가 온라인으로 맨날 구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프라인으로 와서 직접 제가 테스트하고 이 설명을 듣고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피부 타입에 뭔가 맞는지 이거는 나한테 더 맞고 이건 나한테 더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딱딱 들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광고로 제가 듀얼 이펙트 앰플을 만나고 인생 앰플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오프라인으로 쭉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잠실 롯데백화점에 이 리쥬란 매장이 있는 걸 잊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앰플 여러 가지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나한테 어떤 앰플이 맞는지 테스트하면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 저는 오늘 테스트하고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 이게 또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걸 또 느꼈어요. 오늘 오프라인을 안 왔으면 저는 평생 이것만 쓸 뻔했거든요. 저 오늘 요거 제 인생 앰플 또다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 집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앞에 어떤 분도 리쥬란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니까? 나처럼 그렇게 파는 거 모르는 분도 진짜 많았다니까요. 플렉스도 이 영상 보신 거 진짜 행운합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 뒤에 이 뷰티 디바이스 이 리쥬기프 있어서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눈길이 많이 갔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카트리지도 되게 쬐끄맣고 귀엽잖아요. 저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 건데 요즘에 피부 전문 관리 기관에 가도 자기 관리는 정말 필수거든요. 집에서는 이 뷰티 디바이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필수템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관리든 홈케어가 병행이 되어야 저는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스팅 젤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리쥬란 시술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 탄력과 케어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이 한 개의 디바이스로 카트리지가 두 개가 있어요. 겉과 속 탄력 케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저는 너무 강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릴렉스. 자 이제 제가 연예인분들도 쓴다는 이 리쥬리프를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총 다 카트리지고요. 전원 켜서 만샷이 풀샷이고요. 사용하실 때마다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초음파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가면은 땡땡 많이 보이시는데 그런 기능이에요. 아 이게 그거죠? 피부 속부터 꽉 조여지는 부분? 네네. 맞아. 아, 나 너무 잘하고 있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젤 사용해서 이 젤이 CPDRN이라는 저희 리쥬란 힐러에 들어가는 동일한 성분이고요. 이제 코스메틱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 있는 거고 젤 바른 부분으로 윤곽 라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저 여기 팔자도 괜찮아요. 네, 너무 신경쓰입니다. 안 아프죠? 아프지는 않아요. 네. 홈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1단계로 했을 때 이런 느낌. 아, 오, 제일 센 단계는? 3단계까지 있어요. 저 한번 제일 센 단계는? 3단계로 해요. 3단계로. 원래 보통 3단계는 잘 안 하시는데. 아, 그래요? 잘 안 해요? 해볼래요. 오.
오, 저 너무 좋은데요? 혹시 이중턱도 되나요, 그럼? 어, 이중턱이 되게 좋아요. 아, 그럼 네. 한번 해주세요. 제가 했던 디바이스 중에서 정말 좋아. 아,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 뭔지 알아요? 진짜 따끔따끔 살짝 돼야지 이게 진짜 뭔가 하는 느낌이 다 들거든요. 어, 너무 좋은데? 이것도 3단계로 네, 있나요? 무조건요. 여기 가운데 라인이고요. 맞아, 갑상선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음파여서 옆에 라인 쪽으로. 이쪽으로. 어? 3단계예요? 3단계예요. 이게 부위별로 느낌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저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거는 고주파? 네, 고주파. 아, 제가 또 이거 어떤 유튜버분께서 리뷰하는 거 봤는데 다른 이제 고주파는 1초에 100만 번 진동을 하는데 얘는 1초에 700만 번 진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 땡땡이랑 흡사한 주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좀 많이 기대되네요. 이거는 카트리지 교체 형식이어서 껴주기만 하시면 되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열감으로 피부를 다려준다는 느낌이 이거는 젤이 필요해요. 이거는 3단계로 동일하게 보여드릴까요? 네. 10분 타이머가 알아서 작동이 돼요. 롤링을 해드릴 건데 근데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네네. 그 카트리지 반경이 2cm 초소형? 그래갖고 이제 다른 디바이스랑 다르게 눈가나 인중 엄청 맞아요. 세밀하게 관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디테일하게 관리 가능한 이게 최초 디바이스 정말 같은데. 좋아요. 맞아요. 안에서 밖으로 롤링해준다는 느낌. 한 개의 디바이스로 뭔가 거속 탄력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이 디바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 너무 좋다, 근데. 매장에 오면은 그래도 한번 사용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시연도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근데 너무 좋다. 홈케어 기기 디바이스 진짜 많이 사용해가지고 솔직히 많이 사용해보셨을 거잖아요. 요즘 홈케어가 대세니까. 근데 진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디바이스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가져가면 되나요? 저희 세트라고 요거는 미백 세트고요. 어, 저 이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 팩이잖아요. 네. 맞죠? 아, 저 리즈랑 박사입니다. 세럼이랑 그리고 크림 들어있고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화장품 보면은 막 다 주름 개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주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리즈단 제품은 검증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토너랑 에멀전. 저는 앰플 가장 궁금합니다. 어, 좋게 평가해주셨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리즈단 그래도 진짜 많이 애정하는 브랜드로서 리즈단은 정말 사랑입니다, 플렉스. 저는 그럼 오늘 화장을 지우고 나이트 루틴 케어로 만나보겠습니다, 블랙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블랙스, 리즈란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왔는데 당장 와서 오프라인 매장의 혜택을 꼭 받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럼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블랙스. 저는 집에 와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이제 나이트 루틴 케어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4분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늦게 잡니다. 오늘은 조금 이르게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리즈란 코스메틱 오프라인 매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즈란 제품으로 플릭스리가 언박싱을 하면서 스킨케어를 할까 합니다. 언박싱을 할 건데요. 짜잔! 요것은 리즈란 필러 퍼펙트 힐링 브이 타이터. 짜잔! 요것은 어드밴스드 안티에이징 레티놀 CPD 알렌 세럼이에요. 짜잔! 그리고 요것은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팅 크림입니다. 패키징도 너무나 예쁘죠? 아껴 쓰고 싶어. 제가 나이트 루틴 케어를 사용할 제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아이크림이에요. 요거는 뉴트리티브 크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은 리밸런싱 토너 힐러, 리즈란 힐러 리프레싱 에멀전입니다. 쭈른쭌 쭈른쭌. 그리고 제가 아까 매장에서 극찬을 했던 요겁니다.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 좀 피부가 땡기니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매장에서 발라보면서 엄청 좋다고 난리 쳤잖아요.
아껴 쓰고 싶었는데 오늘 플렉스를 위해서 제가 플렉스 했으니까 짜잔! 용기조차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쁜 ASMR. 아 그리고 피부에 항상 바르기 전에 손은 청결해야 하는 거 아시죠? 플렉스. 너무 예뻐. 경봐. 요 레디언스 앰플을 바르기 전에 저는 이 CPD 알렘 세럼을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언박싱 타임.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하는 게 좋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요. 짜잔. 진짜 딱 봐도 피부가 그냥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번뜩번뜩 든다. 그 저는 손을 씻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씻고 와서 저는 요 세럼을 발라보겠습니다. 스포이드도 좀 짜서. 자 보이시나요? 이 텍스처? 이게 리쥬란 동일 성분인 CPD 알렌과 레티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세럼이라고 하거든요? 어머 너무 좋다. 많이 발라야지 좋을 것 같아. 아 좋아. 그리고 이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어갖고 낮보다는 자기 전, 밤에 사용하는 거를 권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머 너무 좋아. 제가 요즘에 피부결 진짜 너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피부 상태가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와 너무 좋아. 어떡해. 세럼이 보시면은 투명한 느낌보다는 묽다고 해야 되나? 제형이? 좀 아깝지만 플렉스들을 위해서 투명한 제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거 얼굴에 바를 거야. 당장 아껴. 입술도 살짝 건조해가지고. 이게 리쥬란 코스메틱 제품에는 전 제품에 메인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PD 알렘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 CPD 알렘 성분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그게 인체 DNA랑 95% 똑같다고 해요. 그게 피부 속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피부 재생, 콜라겐 생성 도움에 효과적이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리쥬란 주사 있죠? 그거랑 동일한 성분이에요.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피부에 더 쉽게 침투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니 벌써 번들번들 거리는 거 보여? 다 흡수시킬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흡수시켜. 진행시켜. 아 너무 좋아. 바르자마자 이렇게 광나고 흡수되는 거 너무 좋아. 아 진짜 바르기 전과 후 한번 비교해보세요. 리쥬란 사랑합니다. 아니 벌써 안색도 좋아진 것 같아. 제가 이래서 진짜 내돈내산 했다니까요. 리쥬란 사랑합니다.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따봉! 고기에 마블링이 있다면 피부에 윤기잖아요? 고기에 마블링이 있다면 피부에 윤기. 이 탱탱! 벌써 보이세요? 바르자마자 이 보이잖아요. 내일 화장 잘 먹을 것 같다. 아까 시커멓 탱탱했는데 지금 뽀샤시하게 올라왔어. 지렸다. 자 이번에는 요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을 발라보겠습니다. 끌어올려서 맞아 이렇게 해갖고 얼굴에 이렇게 맞지? 아껴 한 방울도 요거는 리쥬란 동일 성분 아까도 말했듯이 리쥬란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CPD 알렌과 피부 미백과 피부결에 효과적인 아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앰플 하나로 피부톤, 결, 광 모두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냥 일타쌍피. 그래서 데일리 케어로 모닝, 그리고 나이트 케어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너 단계 이후에서 사용하시면 딱 됩니다. 과감하십니다.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샵 가서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팡팡 듭니다. 보이세요? 이 벌써 윤기가 도는 것 같은 이 느낌? 36시간 밤을 새도 끄떡없을 것 같은 이 느낌. 이마에서 광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근데 굳이 막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도 피부 흡수는 쫙 됐습니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내일 아침 피부가 완전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나이트 루틴 케어였습니다. 플렉스. 이 영상을 보시고 플렉스들도 저처럼 리쥬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늦어서 바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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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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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ver.